미국은 여전히 패권적 태도를 고집한 채 남북교류협력을 가로막고 평화 대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조차 대북 제재의 틀에 가두려는 미국의 간섭을 배격하고 전면적인 교류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전선언과 같은 초보적인 평화조치조차 거부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태도를 민족 자주의 힘으로 제압하고 정전협상을 평화협정으로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의 결실을 안아와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남북계획 동포가 극해 단결하여 6.15 정신으로 판문점 선언의 절주항 이행의 성도에 서서 자주 동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야 합니다. 하나 하나 하나를 위하여 우리 손을 꼭 잡고 나라를 되찾은 역사적인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해방의 날이자 분단의 날이다. 조국 해방 이른 세도를 맞으며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 결의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침략 범죄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민족의 전원과 안전한 자주권을 지켜나가자.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자. 4월 27일 판문점에서 울려 퍼진 다시는 되돌아가지 말고 말리마 속도로 달려나가자는 남북 정상들의 숭고한 정신과 판문점 선언의 뜻을 받들어 우리 민족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개척해 나아가자. 민족 자주 만세!